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도칠성 김하희쌤입니다. 좀비기술 특강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세요. 먼저 민법 좀비기술 특강 실전편이 있고 실전편이 아닌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실전편이 아닌 걸 먼저 들으시고 실전편을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전편 제9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도 같이 동그라미 치면서 핵심 키워드를 익히는 연습을 하시면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편에서는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그 스킬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표현들이 공부하겠습니다. 표현들이는 126조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성립하려면 먼저 기본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 권한을 넘는 월권, 월권 대리가 있어야 되고 표현 대리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이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시험은 어떤 게 기본 대리권 될수 있는가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판례는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수 있다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수 없다 무조건 틀립니다. 확률 거의 98%, 98%입니다. 그럼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되죠. 그럼 실제로 한 월권 대리와 동종 유사성을 요하는가? 이것도 우리 판례는 요하지 않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나에게 등기오라고 등기 신청 권한을 수여했습니다. 그럼 을은 등기소리랑 인감을 다 받았겠죠? 그거 가지고 등기소 간게 아니고 병에게 대물변제했습니다. 갑에게 할 등기를 자기 채권자 병 앞으로 등기한 겁니다. 그러므로는 대물을 변제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게 무권 대리인데, 자, 병이 갑에게 표현 대리를 주장해 봅니다. 그럼 첫째, 을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습니까? 자, 을이 가진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그럼 공법상 권리도 기본 대리권 될수 있나요? 네,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다 된다 해서요. 그럼 우리 현재 우리 했던 행위, 실제로 한 행위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사법상 행위입니다. 그럼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건 사법, 전혀 별개죠. 그래도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에게 대물변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들이가 인정됩니다. 그럼 표현들이가 인정되면 본인 갑이 무권 대리행위를 책임지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뭐든지 판단식은 행위 당시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판단식에도 무권 대리 행위 당시예요. 그 이유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이 권한을 놓은 표현 대리 이걸 잘 정리하세요. 그다음 모든 표현 대리 효과에서 먼저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유권 대리만 주장합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들의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과실상계는 어디서 나오죠? 우리 교통사고에서 과실 6대 4, 7대 3 나누죠. 이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그럼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이건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죠? 무권 대리를 계약상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이 경감되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무권 대리 행위를 계약상 이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행하려면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돼요. 유효여야 이행 가능하죠. 그래서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애초에 표현 대리가 아닙니다. 행위가 무효라면 이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행위가 103조 무효거나 104조 무효이거나 강행규정 위반 무효면 이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행위가 무효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행위 자체는 유효, 행위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대리권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무효라면 애초에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효과 세 가지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이 표현들에서 시험이 가장 잘 나오고
이것만 알아도 문제는 거의 다풀수 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같이 치고 공부합니다. 1번 표현들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상대방의 유권들이 주장 속에 표현드리는 복권들이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권한을 놓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행위일 걸 유효하지 않죠? 예, 틀렸습니다. 3번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돼요. 또 기본 대리권에는 제일 끝에 포함된다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맞는다. 그 뒤에 그 앞에 복대리인도 대리권이라 대리인이라 당연히 복대리인 권한도 포함됩니다. 4번이 125조죠. 뭐 이런 거 어쩌다 한번 나오고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4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125조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명칭 사용을 묵인 승낙한 것도 수요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5번 대리권 소멸로 표현들이 즉 129조 129조 표현들이 인정되고 그 표현들의 권을 넘었네요. 그러면 129조 표현들의 권이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놓은 표현들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하시면 되겠어요. 129조 표현들의 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5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표현들이 옳은 겁니다. 1번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돼요. 제일 끝에 될수 없다 틀렸습니다.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뭐 앞에 소멸한 대리권 이 말에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2번도 기본 대리권 될수 없다가 무조건 틀렸어요. 무조건 된다. 제일 앞에 일상하사 대리권도 될수 있습니다. 3번 등기 신청 대리권 공포상 권리죠. 기본 대리권 될수 있어요. 그 다음 사법상 법률행위 대물변제한 경우도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죠. 이게 정답입니다. 4번 복대리인도 대리인이죠. 그럼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표현들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계속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를 이유로 본인 책임 감경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전적인 책임자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사례입니다. 사례가 나오면 항상 대리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대리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갑은을에게 자신 토지에 대한 담보권, 즉 저당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하였다. 일단 유권대리죠. 근데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 아, 팔았네요. 그럼 이제 무권대리죠. 권한을 초월해서 이건 무권대리입니다. 근데 아직 표현대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일단 무권대리입니다. 자,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을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없죠. 표현들의 성립은 상대방 병이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표현들이가 되려면 병에게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되니까 아직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 병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죠. 책임 경감할 수 없다. 3번은 제일 끝에 철회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선처리, 선처리. 그럼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계약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네요. 그럼 철회할 수 없다, 없답니다. 4번은 제일 끝에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앞에 확정적 무효랍니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그럼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 확인해 볼까요? 자, 4번.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그게 확정적 무효. 허가구역 자체가 효력규정이라 이거 확정적 무효는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따라서 행위가 무효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5번.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 본인 감명의가 아니라 자신 을 명의로 그럼 현명하지 않았죠. 그럼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들이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상대방 병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대리 자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들이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명을 해야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표현들이 옳은 겁니다.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소유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때 이때는 표현들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통보받은 그 상대방을 해야겠죠. 이번 과실상계 나왔어요. 그럼 책임 경감할 수 없다 했습니다. 4번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됩니다. 그래서 앞에 125조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 할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하는 민법 126조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4번 대리행위가 강행목 기반 무효라면 표현대리가 될 여지가 없더랬죠? 정답이 4번. 5번 또 나왔죠.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이제 5번은 제목 자체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옳은 겁니다. 1번 기본대리권인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면 표현대리 될 수가 없죠. 2번 기본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될수 없다가 무조건 틀렸어요. 그럼 2번 앞에 앞부분 보세요.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 뒤에 기본대리권 될수 없다가 무조건 틀렸습니다. 2번은 강행규정이면 무효죠. 그럼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4번 기본대리권 무조건 다 됩니다. 그래서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여부는 뭐든 행위 당시 기준 맞았어요. 행위 당시입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표현대리는 시험에 나올 게딱두개 정해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그 효과 세 가지 있었죠? 그것만 정확히 하시면 시험은 무조건 맞힐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